뭐 하시는 거죠, 디노 씨 지금? 뭐 하시는 거죠? 어떤 컨셉인가요? 지금 사실은 왜 멋진 척을 하고 계신 거죠? 그것도 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기실 앞에서? 뭐 하시는 거죠? 지금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? 뭘 드시고 계시는가요 혹시 지금? 사탕을 먹으면서 찍는 건가요? 무슨 맛인가요? 누룽지인가요? 크랜베리 맛입니다. 이 사진은 어디에 올리실 거죠? 어디에 올리실 거냐고요? 트위터나? 아니 뭐 리버스를 통해서 만나보세요? 리버스 오늘 인가를 끝나고 지금 그건 어떤 포즈인가요? 어떤 포즈죠? 그냥 엣지 있는 엣지요? 네. 모서리인가요?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하는 거죠. 뒷머리는 필수인가요? 필수와 뒷머리가 섞여 있군요. 맞습니다. 사진 좀 찍게 좀 도와줘요. 하나 둘 셋. 뭐 가까이서 한번 찍을까?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? 아니 아니요. 여기 정색하고 찍으시는 거죠? 아니 아니요. 웃는 것도 찍을 거예요. 웃는 것도. 웃는 것도 찍어주세요. 뭐 패션 필름 같아 지금. 한 남자의 TMI. 오늘은 어떤 점심을 드셨나요? 오늘 저는 한 남자의 TMI? 오 이거 괜찮은데요? 한식 영감을 받아서 네 점심에 네 짜장라면과 짜라 네 짜라와 민규씨가 준 네 메라 매운 라면과 메라 민규씨는 뭐 드셨나요? 저도 메라 먹고요 삼겹살 먹었습니다. 엄마 여기 잘 나오나 한번 볼게. 어, 잘 나옵니다. 아 잠깐만. 아니 어, 아니, 잘 나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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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잘 나와요. 잘 나오나 한번 본다고. 자 인터뷰 받았습니다. 자 디노, 자 민규 씨 어디 가시나요? 지금 녹화 되고 있는 거 맞죠? 렉 네 렉이라고 써 있잖아요. R E C. 제가 엔딩에 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제가 살짝 풀어드리자면 원래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. 아... 하지만 인기가에 오시면은 항상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에게. 네. 민규 씨 특별한 걸 해줄 거라고 믿어요. 아~ 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죠. 아 그렇군요. 그럼 자료화면을 보시죠.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여기 지금 자료화면. 네, 어 이런 걸 하셨군요. 와, 이거 부담을 못 내려놓은 거죠. 아, 잘 한 거 같은데 캐럿분들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. 네. 다음 컴백 때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. 사실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민망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컴백이 왔는데 엔딩 요정이 아니다. 아, 아 약간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. 아무래도 인기가요는 또 민규 씨하고 또 저도 이제 좀 신박한 걸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. 그렇죠 그렇죠. 네, 과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으며 팬분들이 네. 좋아할 그다음에 내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네.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음악방송 끝나고 또 다른 스케줄도 있다고요? 네 오늘 음악방송 끝나고는 우리 캐럿들을 만나는 시간 바로 팬사인회가 있죠. 오 오랜만에 하는 팬사인회. 네 그러면은 오늘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고요. 네 한남자의 TMI라고요 민규씨가 만들었는데 네. 바통을 좀 터치를 한 것 같아요. 네. 아 호시씨 오늘 사전 녹화 네. 어떠셨어요? 아 오늘 사전 녹화 사실 너무 새벽에 해서 네. 잠을 많이 못 자고 나와서 아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너무 잘했더라고요. 만족하시군요. 이렇게 맨날 잘해야 되도 싶어요. 그러니까 뭐라는 거지? 맨날 잘해야 되나 싶어요. 그쵸 그쵸.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? 네 오늘은 와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. 와규 스테이크? 좀만 내려주시겠어요? 제가 찍어놓고 안 보내주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지금 그 에어 드랍 더 비트로 보내는 드랍 더 비트. 아니 항상 민규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놓고 안 보내주더라고. 저도 다 보여주잖아요, 솔직히 지금까지. 권순영의 아이폰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통 다 바꾸나요 이름을? 저는